38이고요. 집은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와 이거 진짜 되겠다. 민원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희 쫓겨나기도 하고요.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얼굴에 비닐봉지 하나 뒤집어 쓰고 밤에 가서 몰래 그렸습니다. 제가 또 이상한 짓 하는구나 뭐 그런 정도. 사회공헌의 가치나 사실 목적은 좀 아니고요. 그거 할 때 막 너무 떨려요. 막 숨어있는 여포가, 제 안의 여포가 깨어나는 그런 기분. 아이엠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2년 3년도쯤부터 도림동에 저희가 유수지 공원에서 그때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야구를 취미로 했었습니다. 공을 던져보고 막 이런 야구 하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어서 사회인 야구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에 사실 그 뭐 한 200만 원을 못 버는 아주 그 소소한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 야구를 하고 싶었거든요. 뭐 공용 배트 하나 야구공 준비해서 가면 거기 공터가 충분히 되니까 그렇죠. 네, 야구 게임 비스무리한 걸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야구를 아이들 모아놓고 시작을 한 게 지금 이제 프로 동네 야구의 기초가 됐고요. 마케팅 쪽에서 있다 보니까 분명히 시장이 이제 그 온라인 마케팅 글 쓰고 그림 사진을 올리고 하던 이런 텍스트와 이미지의 시대에서 분명히 영상으로는 넘어가지 않을까. 다니던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이쪽을 차라리 더 키워보자. 근데 그 막연한 생각이었고요. 나라에서 그 신용구준재단에서 이제 2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라 딱히 어떤 와 이건 진짜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고요. 좋아하는 일이고 시장이 분명히 이쪽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한번 해보자 했던 거고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참가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뭐 좀 큰 어른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나중에는 항상 참여를 같이 하셨었거든요. 야구는 항상 어디 가나 좀 위험하지 않아요. 민원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희 쫓겨나기도 하고요. 거기 시설 관리자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면서 혼나면서 야구했죠.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얼굴에 비닐봉지 하나 뒤집어 쓰고 밤에 가서 몰래 그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금 남들하고는 조금 특이한 걸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쟤 또 이상한 짓 하는구나 뭐 그런 정도. 공원이고 다른 사람들 다 노는데 거기다 바닥에 페인트 칠하고 애들 모아서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시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채널이 성장하고 튀어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신압으로 성장하다가 시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유튜브가 많이 커지고 많은 시청자들이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굳이 뭐 그런 기간을 꼽자면 17년, 18년도부터 대중을 끌어안을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 콘텐츠들을 좀 기획하고 만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흥미 위주의 클립. 기존에는 늘 경기 영상이었어요. 조용준 전 그분이 레슨장에서 그때 잠깐 코치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콘텐츠를 찍은 게 조회수가 좀 잘 나왔어요. 270만 정도 지금은 보고 싶어하는 이런 선수들을 좀 같이 찾아가서 찍으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조회수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랬죠. 처음에는 섭외가 진짜 좀 어려웠었는데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왜 당신을 섭외하고 싶으며 당신이 우리 채널에 나왔을 때 어떠한 그 리워드가 있을 것이다.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드리고 직접 찾아뵙고 항상 찾아뵙고 진정성 어리게 좀 그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희 채널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 저희는 처음부터 어차피 그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시는 선수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아, 난 그런 건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손에 꼽게요. 웬만하면 그냥 다 즐겁게 맞춰주시려고 해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직원들하고 다 같이 그 회의도 하고요. 제가 좀 더 의견을 많이 내고 제 의견대로 많이 가는 편인데 다 같이 모두에게 잘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회공헌의 가치나 사실 목적은 아니고요. 그냥 저는 그냥 야구를 좋아하는 동호인입니다. 취미로 야구를 즐기는 사람인데 뭐 제가 무슨 뭐 사회공헌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콘텐츠를 기획할 때 생각하는 부분은 PD의 역할하고 비슷한 거죠. 이걸 시청자들이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즐거워할까?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호기심도 시청자들도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야구공의 실밥이 두꺼울수록 변화구가 더 잘 나갈까? 매트가 회전하면 실제로 공을 더 멀리 보낼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늘 평소에 궁금했던 어떤 저희 호기심이었거든요. 그런 걸 구현해 나가는 과정도 하고 그다음에 레전드 매치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 그때 당시에 이 선수들이 붙었으면 그런 궁금함의 상태가 출발이었습니다. 전 늘 그 제가 초딩들하고 같이 야구하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막 그거 할 때 막 너무 떨려요. 막 진짜 이 초딩들을 다 막 박살내버리고 싶은 막 약간 그 숨어있는 여포가, 제 안의 여포가 깨어나는 그런 기분.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사실 같이 이렇게 즐겁게 야구하는 게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하고, 제가 어릴 때도 그 동네 어떤 형이 항상 저희 데리고 놀아주셨거든요. 테니스 공을 야구하고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아이들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야구할 때 되게 즐거웠죠. 물론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종이로 직접 제가 글러브를 제작해가지고 150kg 있다고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현장에서 원하던 대로 촬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150kg를 받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실험이 성공했었어야 되는데 의외로 받아보니까 막상 다 터지고 찢어져서 실패로 흘렀고 조회수도 실패로. 네, 사실 야구를 저는 제가 직접 뛰어들어가서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야구장 밖에서 계속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더라고요. 그 나름대로도 마찬가지로 즐겁기는 합니다. 네. 사실은 하는 걸 더 좋아하죠. 못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어깨가 무겁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오히려 몸이 굳는 것 같아요. 네, 그럴 필요는 없다. 구독자도 물론 뭐 지금 제가 어쨌든 야구 채널 중에서는 많습니다만 그런 것도 다 그냥 어느 순간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걸 하자.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되게 야구 중계, 야구를 라이브로 시청자들한테, 결국 전 스포츠는 라이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그게 재밌는지, 아, 예전에는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 뭐 더 무거워져서 더 이런, 여기에 맞춰봐야 돼?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커다란 동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야구 놀랐으면 어땠을까요? 진짜 재밌어요. 한국 시리즈나 이런 거 직접 가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친구들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야구 볼 때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좀 야구를 잘 모르는 친구한테 막 제가 알려줄 때도 신나고 타자가 올라올 때마다 그 타자에 대해서 막 좀 이야기 나누면서 100% 못 치지 되는 것만 있잖아요. 재밌습니다. 야구 쪽으로 보면 야구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 위해서 친구하고 모모하고 같이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전주에 있던 어디 지사의 지사장을 관련하셨어요. 생각보다 영업을 빠르게 그 영업실적을 쌓아가지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 500만 원, 600만 원 계속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쪽이었는데 그래서 와 이런 큰 돈을 내가 다 포기하고 야구를 시작하는 게 맞는 걸까? 그거를 이제 때려치고 거기에 있는 돈에다가 이제 2천만 원 빌려서 골방에서 창업을 한 거.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서 결혼 아니죠? 아직 못했으니까. 꿈꾸는 클라이머스 본인의 그렇죠. 그 잡지 보시고 제가 지금 38이고요 집은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인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냥 견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답을 찾아야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기서 내가 더 하나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 시기와 이런 운이 맞물리는 때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다들 막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절망에 빠지고 안 좋은 기운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한마디 건네고 야, 같이 뭐 이번에 뭐 이렇게 해보자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서로 그런 덕담들을 건네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또 버티면 좋은 시기는 오니까